자, 그들이 찾아오는 이 식당의 단 하나의 메뉴 바로 물닭갈비 되겠으니. 오, 물개 박스. 네, 채소가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냄비를 가득 채운 푸짐한 닭갈비와 재료들 붉은 옷 입을 때까지 끓여주면 드디어 제대로 된 물닭갈비와 마주할지니.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그 자태의 식객들 손놀림은 자동 반사. 자, 먼저 칼칼한 국물만 제대로 배어든 면부터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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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한 면으로 입맛 돋웠다면 이번엔 매콤한데 부드러운 식감으로 무장한 마성의 닭고기 시간에. 닭갈비는 역시 잡고 뜯어야 제맛. 입과 닭갈비가 만나는 그 순간 부드럽게 차지게 뼈와 분리될지어니. 아주 맛있다. 야채 고유의 향이나 맛이 잘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고기랑 같이 먹으면은 좀 더 맛있고 자주 이용하게 돼요. 부드러운 살코기 위에 향긋한 채소와 함께 얹어주면 상상만으로도 식감 충족. 한번 먹었다 하면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식당을 나가는 순간 다시 그 맛이 그리워진다는데. 아, 맛있어. 여기에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매콤한 닭갈비에 아삭한 단무지 함께 먹으면 더욱 그 진미를 느낄 수 있다고. 뭔가 닭갈비랑 전골의 장점만 합쳐놓은 것 같아요. 이게 행복이죠 뭐. 닭갈비 먹고 한 다음에 볶음밥을 꼭 먹어줘야 되거든요. 연어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맛의 활용 점점. 닭갈비 먹고 남은 자작한 국물에 흰밥과 김가루 솔솔 뿌려 고슬고슬 볶아주면 힘이 많이 들어. 아, 모르겠다. 이제부턴 무아지경 폭풍 흡입만이 있을 뿐. 오호라, 이것이 진정한 맛의 신세계로구나. 저는 밥배가 따로 있어요. 준 거예요.